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4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급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배터리 중심 투자가 한미 경제 동맹을 다시 다질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주요 기업들이 밝힌 미국 내 투자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네, 국내 4대 그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394억 달러, 우리 돈 44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미국에 170억 달러의 파운드리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기남 반도체 부문 부회장은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를 공식화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텍사스, 오스틴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투자 규모가 꽤 크죠? 네,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실리콘밸리에 AI를 비롯한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센터 설립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은 각각 GM, 포드와 손잡고 14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투자를 추진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과 도심 항공교통 그리고 로보틱스 등에 74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투자가 잇따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경제 동맹도 공고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인들을 호명한 뒤 감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투자 발표는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 요구와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재계에서도 한미 동맹이 안보를 넘어 경제 동맹으로 나아갔다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SBS 비즈 권석입니다.